네, 오늘은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의 저자 하이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차 뷰티 업계에서 태도와 마인드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하이선이라고 하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식과 기술은 너무 뛰어난데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분들의 마인드와 태도가 조금만 더 좋다면 네. 잘 전달될 것 같고 그 기술과 지식의 날개를 달아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인드와 태도를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뭐 그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테는 이제 매출을 올려주는 직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는 네. 보통 막 최고가 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네. 최고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특히 그쵸. 저는 이제 헤어업계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들끼리는 잘한다고 네. 하지만 고객인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선생님은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보다는 온리 원, 그러니까 대체될 수 없는 나를 만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아, 그 올리원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어차피 다 다르기는 한데 네. 그 다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만의 경쟁력과 차별화로 생각하지 않고 네. 자꾸 남들하고 똑같은 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대체될 수 없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건복 작가님을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들이 네. 다 누구와 비슷비슷한 그런 거 말고 그냥 네. 다른 사람들이 대체될 수 없는 나를 만드는 거,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걸로 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각자 가진 개성과 고유성을 잘 발현시킬 수 맞아요.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거군요. 네. 아, 근데 그냥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 직원들이 너무 이제 고유성을 가지게 되면은 네. 나갔을 때 대체 불가능성이 되니까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멋진 조직을 보면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갈까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이 먼저 더 튼튼하고 그 멋진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네. 그 분위기 만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되고 그런 네. 사람들이 좀 많아졌을 때 네. 훨씬 더 그 조직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뭐 대표님도 생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적은 네. 없어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직원들이 다 각자의 자기 책임의식을 갖고 잘하는 네. 사람들이 만들어지니까 대표님들은 더 좋아하시던데요. 아, 그럼 이제 뷰티 업계에서 이제 미용 쪽이잖아요. 특히 네, 네, 네. 헤어스타일을 딱 했는데 네. 뭐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봤을 때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공예님 너무 만족했어. 네. 반대로 네. 너무 이제 헤어스타일이 완벽해. 근데 뭐 이제 그 직원의 뭐 말투나 표정이 조금 이제 뭐 고객님의 기분을 좀 언짢게 한 거죠. 맞아요. 이런 직원이 있다면은 누가 더 최고인 거예요? 누가 더 최고인 건지 네. 모든 원장님한테 다 여쭤보면요. 네. 기술보다 네. 고객님이 더 행복하게 되게 만드는 기술보다 그 표정, 태도, 네. 말투 이런 직원을 원장님들은 더 선호하세요.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런 직원을 만들어 주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 이제 뭐 일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주셨으니까 네. 우리가 일터에서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거 네. 이걸 이제 책에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다들 교육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네. 다들 본인들이 좀 더 나아져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좀 충실하다면 네. 그 이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그 기본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래성 쌓듯이 네. 그냥 스펙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 이거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네. 잘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쭤봤을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해야 되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인사하는 거, 네. 우리 이렇게 직원 간 소통하는 거, 미소 져주는 거,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리액션 해주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네.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고 누군가 얘기할 때 리액션 안 해주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니까 네. 조직도
조금 우울해지기도 그쵸, 하고 그쵸, 아무래도. 네, 서로 관계도 또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 자체가 네.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고객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이런 사실 기본을 가르쳐주는데 사실 요즘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서비스 그러면 다 막 뻔한 거, 다 아는 거, 너무 지루한 거라고 생각했고 왔다가 네. 듣고서는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네. 위로를 해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니까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럼 이게 기본적인 걸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네. 보통 작가님께서 네.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은 이게 바뀌는 게 좀 눈에 티가 나기 시작하나요? 제가 지금 요새 매주 또 매일 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교육할 때마다 꼭 한 분씩이 다 우세요. 아 진짜요? 왜요? 교육을 들으면서 네.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늘 남을 생각하던 일을 하다 보니 아. 서비스라는 게 나는 없고 네. 항상 상대방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자기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나 봐요. 네. 그래서 아. 한 분씩들은 다 울고 수업 중에 울고 끝나고 울고 많이 그러세요. 그럼 그 우는 포인트가 다 똑같은 시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네. 다 달라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고 다 끝나고 인사하고 나갈 때 그러시는 분들이 네. 있고 다 달라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네. 그럼 위로받았다는 거.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었는데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저렇게 있구나. 그리고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네.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더 위안받는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세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네. 우리가 일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일을 왜 하냐고. 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일을 왜 하냐고 그러면은 다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려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렇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 되냐 괜찮냐고 그러면 그건 또 아니래요. 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좋대요. 근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 만큼 돈을 벌어서 네. 그때 그러면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사주고 싶은 사람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거냐 그러면 너무 짜릿하다, 뭐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봤는데 네. 나중에 그랬더니 네. 그 나중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걸 다시 현재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일은 하지만 네.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지금 안 행복하대요. 네. 근데 지금 안 행복하면 내가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벌으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니까 안 그렇죠. 행복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한 번도 행복함을 못 느끼고 계속 일을 하는 기계처럼 살다가 시간을 보내잖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이제는 일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행복도 좋지만 네. 지금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일을 하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저도 그거 너무 공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뭐 고등학생 다 그렇겠지만 대학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잖아.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맞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는 맞아.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오늘의 행복에 대해서. 그럼요. 근데 그 작가님께서는 네. 막 일을 하시다가 네. 그런 그 계기 포인트가 있었던 때가 있으신가요? 이제 책에도 썼지만 네. 예전에는 후배들이 와서 팀장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뭐 지금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뭐 딸도 있고 뭐 오도 있고 뭐도 네.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때 그게 안 행복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행복했었을 건데 그걸 모르고 네. 난 돈이 더 많아야 되고 집이 더 커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빼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나만 안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15년 전쯤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살고 싶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행복이란 단어만 알았지 너무 추상적으로 행복이란 단어만 알았지 어떤 게 행복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10년 전쯤 됐을 것 같은데 네. 옆집에 아는 분이 너무 건강하고 괜찮았던 분이 네. 암이 걸리신 거죠. 갑자기? 저보다 나이도 조금 네. 더 어린데 네. 그걸 보면서 저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살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네. 제가 제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너는 이 세상에 와서 너를 위해서 뭘 했니? 네. 근데 대답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난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고 네. 가족, 회사,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했지 나를 위해서는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는 다른 것보다 제가 좀 더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좀 더 행복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 조금씩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남들은 저한테 네.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 그러는데 네. 전 진짜 좋아요. 아 그러면 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거 생각나세요 혹시? 생각나는 건 아닌데 네. 딱히는 없었어요. 근데 일단 마음부터 뭔가를 할 때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일을 해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이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놀고 싶은 것도 어디 가고 싶은 네. 것도 예전에는 뭐 누구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막 이랬는데 네.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하는 거 가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정말 너무 좋아요. 아, 또 서비스업에서 계셨으니까 남을 더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냥 그 마인드셋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늘 다른 사람이 먼저였고 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나가 없다는 게 너무 슬펐었어요. 서비스 업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네.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없이 맞아요. 늘 남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발전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서비스를 원하고 그게 좀 더 강도가 세져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더 힘들어지고 네. 더 남을 위해야 되니까 나는 없고 그러면 아침에 나왔다가 밤에 들어가는 그 중간이 나가 없고 네.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굉장히 허무해지고 그게 좀 슬펐어요. 교육을 하실 때 다 보이시겠어요? 얘기하죠. 다 얘기하고 그렇죠. 저의 네. 제가 이런 얘기도 다 해드리고 네. 뭐 예시도 많이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럴 때 또 많이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정말 그때 울 수가 있겠다. 너무 이제 자기 얘기 같으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도 또 실제 극복을 하셨고 하니까 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딱 생각하시기에 네.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직원들을 뭐 급으로 나누긴 그렇겠지만 또 일을 잘하는 직원들을 A급이라고 부르고 네. 일을 성과가 안 나오는 직원을 C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A급 인재와 C급 인재의 그 차이? 태도나 마인드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그냥 아르바이트든 아주 사소한 일이든 네. 이거를 자기 일처럼 책임을 딱 갖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직원들은 분명히 저보다 더 잘해내야 되고 멋지게 해야 되고 좀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네. 딱 요거까지만 난 더 이상 안 해 요거까지만 이렇게 하고 남들이 뭐 좀 하자 그러면 되게 부정과 불평이 많은 분들이 네. C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일처럼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썼지만 네. 요즘은 주인의식보다 말이 단어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책임의식으로. 아, 책임의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요. 주인의식 하지 말고 책임의식만 가져달라고. 그러면 자기 할 일만 잘해도 얼마나 네.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A급 인재들은 그거 어떤 것 같아요.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하든. 요즘에 이제 특히나 더 뭐 MZ세대, MZ세대 하면서 네. 회사와 자신의 삶을 구분하는 게 더 명확해졌잖아요. 나는 이제 월급 200만 원 받으니까 나 200만 원 지금 할 거야. 네. 이런 마인드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직원은 네. 평생 200만 원만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200만 원 받지만 나는 200만 원 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조금 네. 더 나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면 그 직원이 3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되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지금 이 서비스 교육을 네.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메이크업 강사로 했던 네. 거 3년 빼고 나서는 네. 화장품 회사에서부터 계속 제품을 알려주면서도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했었으니까 네. 제가 올해 31년째인데 네. 31년에서 한 2년 빼면 거의 30년이네요. 그럼 30년 동안 하셨으면은 네. 세대의 차이라고 할까? 특히 요즘에 그 MZ세대가 많이 교육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현장에서 어떠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비슷비슷한데 그냥 유독 더 언론에서 좀 떠드는 느낌이 네, 어떤 느낌? 전 언론에서 좀 더 떠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뭐 연령대가 어떻다, 네. 무슨 세대가 어떻다 이러지만 네. 지금 나이 많아도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나만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MZ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제가 존경할 만한 우리 후배님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세대나 연령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대 차이가 아니라 그냥 급의 마인드 차이네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아, 저는 그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책의 그 내용 중에서 네. 가장 재미있었던 게 그 행복과 택시의 공통점. 아, 제가 네. 너무 공감하면서 읽어가지고. 그쵸, 그쵸. 예. 네. 그거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다 보이기에 행복해 보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었는데 어느 글에서 이걸 본 거죠. 행복과 택시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네. 뭘까? 그러고 봤더니 나가면 택시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손들고 잡지 않으면 택시는 안 서요. 맞아요. 행복도 지금 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안 잡은 거더라고요. 그냥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했던 건데 내가 그걸 잡아야 되는 거고 택시를 잡으면 기사님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내가 행복에 대한 거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고 싶으면 그 목적지를 좀 정해야 되는 거나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순간이지만 네. 그래도 그걸 좀 정해놓으면 그 느낌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거와 마지막에 내리면 그냥 내리면 안 되잖아요. 네.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행복하려면 네. 우리는 그냥 일 조그맣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그냥 노력 안 하고 행복을 원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행복은 내가 원하는 하나를 위해서 하기 싫은 99가지를 해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죠. 네. 남하고 같이 일하는 거 힘들죠. 싫은 소리 듣는 거 힘들죠. 야근해야 되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시지만 네.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요? 네. 교육할 때요. 교육, 아, 가르치고 할 때. 그래서 뽀로로는 네. 놀 때가 제일 좋아라고 하는데 저는 네. 해시태그에 네. 교육할 때가 제일 좋아 이렇게 아. 써요. 아, 그러면 원래부터 그러면은 이게 교육할 때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이것도 어떤 시기가 되면서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아, 교육은 처음에 네. 그냥 우연히 시작했고 그땐 너무 떨리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걸 되게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육하는 게 한 번도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아, 물론 힘들 때는 있어요. 힘들다는 건 뭐냐면 좀 떨리는 거 이런 건 있지만 할 때는 늘 즐거워요. 늘 즐거워요. 그러면 이 교육에 그 발을 디디기 시작하신 거는 우연이에요? 아니면은 저거 해야겠다였어요? 아니, 우연이었어요. 우연이었어요. 우연이 그냥 제일 처음에 제가 메이크업 강사로 시작을 한 건데 그 네. 강사도 제 메이크업을 배우려고 학원을 갔다가 학원이 끝나는 3개월 끝나는 시점에서 강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왔고 그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 알려줄 테니까 또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떨면서도 근데 하니까 또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네. 학창시절에 그 장래 희망 쓰는 거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선생님 썼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네. 태도와 마인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네. 작가님이 그런 뭔가 어려운 것들 극복해 나가시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냥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뭐 후배나 뭐 동생이 있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이일 저일 일단 다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도전해봐라. 네. 그래,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앞에 나와서 발표도 못했던 사람이고 여러 네. 사람 앞에서는 말을 네.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강사가 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요?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고 네. 100명 앞에서도 하고 200명 앞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하면서 그거를 제가 좋아하게도 됐고 또 좋아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뭐 우리 후배님들 네. 아직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아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아, 내가 이 일을 좋아했네 이런 느꼈던 뭐 시기가 있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갑자기 네. 제가 교육한 거 듣고 네. 뭐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아, 피드백이 왔을 때. 그리고 오늘 교육이 여태까지 들었던 교육 중에 최고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내가 잘하나 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아니야. 뭐 저분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지라고 하지만 그 한 분한테라도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네. 더 많이 그들의 입장에서 네. 뭔가 필요한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명품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네. 아, 이것도 저는 사실 재밌게 봤긴 했거든요. 아, 명품과 그 짝퉁의 관계. 보통은 이제 짝퉁은 되게 나쁘고 부정적이고 이게 명품의 입장에 봤을 때 없어져야 할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역발상? 네. 거꾸로 생각하셨잖아요. 어떤 명품이란 건 어떤 건가요? 저는 이거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명품을 갖고 싶으세요? 네. 명품이 되고 싶으세요? 오, 네네네. 그러면 명품을 갖고 싶다고 처음에는 듣자마자 명품 갖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그쵸. 제가 그래요. 명품 가지려면 계속 돈을 써야 되고 내가 명품이 되면 돈이 계속 들어와요.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럼 명품이 돼서 명품을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정말 우리나라 특히 카피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건은 명품이 있으면 그 짝퉁이 있는 거에서 끝나지만 사람의 경우 우리 누군가 부럽잖아요. 네. 아, 저 이건복 작가님처럼 유튜브 하고 싶다라고 네. 계속 부럽고 네. 아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전 짝퉁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람은 끝나지 않아요. 네. 성장의 욕구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아 그럼 난 좀 더 잘해봐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 비슷한 대열이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그 순간에 또 누군가가 절 보고 네. 어떻게 해 저렇게? 하면서 또 따라하면 저는 그 순간에 또 명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시선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누군가 나를 카피하기 시작했어. 네. 이러면은 저 사람이 내 거 다 훔쳐가네?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네. 저는 작가님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럼요. 이렇게 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고 네.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늘어나야지만 내가 진짜 가치가 있고 그럼요. 제 명품이 되는구나. 진짜가 되고 그리고 저는 또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네. 만약에 누군가 나를 아무도 안 따라한다면 저는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따라하려고 그러고 점점 잘하려고 그러고 자꾸 쫓아오면 네. 난 더 잘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맞아요. 더 유튜브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참 힘드네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작가님이 강의를 하시는 분 대부분 이제 같이 일을 협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1인 기업으로서 혼자 하지만 이제 그럴 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사람 관계. 이제 뭐 보통 퇴사의 이유도 보통은 이제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나온다고 이런 맞아요. 말도 있는데 사람들이 좀 아, 난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의 좀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것도 그래서 꼭 교육할 때 네. 자료들도 만들고 물어보기도 네. 하거든요. 네. 특히 이 일은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헤어 살롱의 헤어 디자이너들은 네. 다 각자 자기의 기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네. 되고 싶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 기술이 돈을 버는 거니까 네. 기술 그러는데 그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다 원장님이 된다 네. 가정하에 네. 어떤 직원들 뽑을 거냐. 네. 그러면 작가님 내가 미용실을 운영해요. 내 돈 투자해서. 그럼 어떤 직원들 뽑겠어요? 매출 많은 디자이너 그쵸, 뽑아야죠. 기술 보는. 좋은 디자이너, 네. 고객 많은 디자이너 네.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네. 유머 많은 사람. 아, 재밌는 사람 뭐 이런 거구나. 또는 긍정적인 네, 사람. 네, 네. 잘 웃는 사람. 성실한 사람. 네. 말투 이쁜 사람. 네. 정말 전부 이 태도로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는 10년 전에 이 업계 들어왔을 때 네. 제가 잠시 생각했던 게 나 미용실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제 돈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그런 사람들 뽑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표정들이 네,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럼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돈 잘 벌어지고 손님 많은 디자이너랑 일을 하는 게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확률 높아질 것 같은데 막상 뭐 같이 일을 하거나 일을 하는 현장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잘 웃고 뭐 매너가 좋고 말을 예쁘게 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 차이를? 처음에는 매출이 많으니까 좋죠. 네. 그런데 이분이 머리만 잘하니까 머리도 잘하면 좋은데 머리만 네. 잘하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굉장히 불화가 생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좋은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네. 결국은 원장님들도 이분이 불편해요. 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래 못 가요. 아.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점 단위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지점이나 네. 뭐 본사 차원이나 다 네. 해요. 지금. 아 그러면은 네. 그 이제 지점 딱 갔을 때. 네. 그 어쨌거나 지점의 분위기가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럼요.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며칠 잘 나오는 지점하고 잘 안 나오는 지점하고 또 분위기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확 느껴지세요? 그게? 확 느껴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밝아요. 잘 되는 거기는? 어... 직원들이 밝고 인사도 네. 잘하고 네. 대답도 잘하고 네. 표정도 좋고 서로 간에 굉장히 화합이 좋아요. 그런데 매출이 안 좋은 매장을 가는 순간 네. 어두워요. 어... 매장은 밝은데 매장만 밝구나. 네, 조명은 밝은데 네. 분위기는 너무 어둡고 직원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대답 안 해요. 아, 교육 분위기부터 다르겠구나. 네, 그걸 알아요, 저는. 어... 그래서 아, 이 매장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맞아요. 그럼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지점장이라고 했나? 맞나요? 네, 뭐 원장님. 네, 원장님. 원장님이 네. 만드시는 건가요? 네. 원장님의 역할이 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리더 교육할 때 리더가 네. 바뀌지 않으면 네. 절대로 직원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리더분들한테 많이 강조합니다. 아 근데 그 리더분들은 네. 자기가 그래 나름대로 성공했으니까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의 그 고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나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어떻게 바꿔요 그럼 이거를? 근데 네. 본인이 고집대로 계속 가다가는 계속 직원들이 힘들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본인이 느끼면 그때 와서는 이제 저한테 바뀌는구나. 바뀌거나 아,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뭐 고객이 떠나고 자꾸 직원들 나간다 이러면 내가 뭐 잘못했네 그때 인지하고 이제 작가님한테 연락해서 이제 네.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거나 저 상담 좀 해주세요라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이제 판매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이거는 네. 이제 뭐 우리가 미용실에서 뭐 어떤 헤어 제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네. 디자이너분들이 가끔 이제 권하기도 하잖아요. 네. 야, 저는 일단 사본 적은 없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미용실 다녔을 텐데 우리 네. 디자이너분들이 네.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얘기를 했던 적은 있죠. 근데 제가 사지 않았어요. 네. 그 디자이너랑 안 친했나요? 아, 예,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뭘 팔려고 하는 거 말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판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팔지 말고 네. 그냥 고객이 스스로 사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관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작가님이 고객님인데 네. 디자이너가 머리가 되게 윤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숱도 많고 네. 되게 이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이러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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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좋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나 이거 써? 그럼 나도 줘봐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굳이 뭐 이거 쓰세요 이러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데 네. 그런 관계 형성도 안 돼 있고 네.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를 주면 안 네. 되죠. 관계를 구축하는 게 문제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하고 있고 계속 웃고 있고 뭔가 네. 좋으면 자꾸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아,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네.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일단 사야겠다. 이런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 네. 그래서 판매 기술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누군가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거? 네. 이 부분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호감을 고객에게 주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이제 저한테 그런 교육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인사법에 대한 거, 인사하는 교육을 해달라고 네, 그래요. 네. 왜냐면 인사를 안 하니까. 아, 직원들이? 인사하는 교육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 접점에서 어떻게 네. 응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인사는 매장에서 교육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솔톤으로 하세요. 네. 뭐 입을 어떻게 하세요. 뭐 네. 허리를 몇 도 굽히세요가 아니라 네. 왜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인사가 왜 중요한 건지 이유에 대한 얘기를 why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굳이 그런 생각 없이 뭐뭘 하라고 그러면 너무 그쵸. 기분에 안 따라 안 하고 싶고 안 고객에 따라서 안 하고 싶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네. 시키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의미와 네. 가치가 결국은 다 자신의 얘기니까 그쵸.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데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 그게 결국 마인드네요. 네. 마인드. 그 이제 보통 이제 헤어 제품을 권하면은 네. 그 제가 이제 그 안 친했을 때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왠지 비쌀 것 같아. 왜냐면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 최저가 딱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뭐 권했다? 아, 그럼 이게 왠지 여기서 뭐 마진도 좀 떼고 하면은 좀 비쌀 것 같아서 저는 거절을 했거든요. 많은,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많죠. 거절의 문장들이 있어요. 네. 네. 집에 있어요. 네. 비싸요. 네네네. 네, 네. 뭐 효과 없어요.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기는 한데, 네. 비싸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네. 아까 이제 지금 작가님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분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분이 얘기했을 때 그것도 거절 멘트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쫓아나가 보면 더 비싼 거 사거든요. 아, 네. 딴 데서. 네. 딴 데서 더 비싼 거 사요.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더 비싼 거 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는 그냥 비싸다는 의미보다는 거절의 멘트잖아요. 집에 있어야도 그렇고 네, 집에 가보면 네. 없어요. 그렇죠. 없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건 거절의 멘트니까 일단은 저는 거기서도 먼저 네. 그런 거 말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그냥 아, 네 이러고 나면 되는데 비싸다는 의미는 어떨 때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죠? 딱 들어갈 때 아, 내가 저게 한 5만 원이면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요. 8만 원이에요. 과연 이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난 5만 원이면 사겠는데 네. 8만 원이면 저걸 내가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때 이쪽에서 좀 더 저한테 있을 혜택을 네. 이걸 쓰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면 자꾸 네.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 아. 나 9만 원 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싸요라는 말로 아, 저 손님은 안 살 거구나라고 포기하지 말고 네. 아, 어떤 게 필요한지 예, 어떤 니즈가 있는지 좀 더 제품 띄워놓고 네. 일상 대화나 어떤 게 고민인지를 좀 물어보고 듣다 보면 포인트를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라는 건 사실 이제 가치에 비례해서 이제 싸다 비싸다 정해진 네, 건데 네, 네.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비싸다는 말로 거절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대화를 하면서 이게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걸 잘 인지시켜주면은 뭐 가격이 뭐 가치보다 훨씬 뭐 내려가면은 가격이 얼마나 100만 원, 200만 원이든 간에 싼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일단 네. 중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지만 매장에서 판매를 잘하는 디자이너들 보면 네. 다 인터넷에 있는데 고객들이 사요? 이러고 물어보면 네. 다 사요 이래요. 그것도 거기서 사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편하게 그쵸. 그리고 지금 얘기해줬으니까 네. 그리고 손짓법 알려줬으니까 네. 그냥 신뢰니까 그렇죠. 네.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관계를 위해 사는 경우도 있죠. 고객들도 그렇죠. 네. 그럼요. 고객님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 것도 많이 사다 주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거 많이 사다 주세요. 아프다 그러면 저도 사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음료수도 사가지고 네 저도 사가요. 네, 네. 맞아요. 그거예요. 요즘 또 이제 경기 나빠지고 있기도 하고 뭐 제가 미용실 자꾸 얘기하는데 미용실 좀 이제 불편한 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전혀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뭐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나는 뭐 처음 커트만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펌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붙잖아요. 그 지갑이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좀 지갑을 잘 열게 하는 그 세일즈 기법이랄까? 지갑을 잘 여는 이제 직원들의 노하우? 네.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미용실 경력이 없는 사람이 네.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했어야 했던 교육이 네. 이 전판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제품을 팔아야 되는 교육. 난 경력이 없는데. 네.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화장품 쪽에서 고객의 지갑을 잘 여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직원들 역시 제품 지식이 뛰어난 게 아니라 네. 고객의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요.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잘 기억해줘요. 이번에 왔을 때 네. 지난번에 고객님 강아지가 좀 아프다고 그랬는데 네. 좀 괜찮아졌는지 네. 따님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잘 치르셨는지 그때 뭐가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계속 물어봐주고 얘기를 네. 잘해주고 고객이 얘기하는 걸 정말 많이 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고객은 나중에 권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 필요한 거 좀 달라고 네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세일즈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또 강사님들한테 제가 만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세일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네. 우리 보험도 그렇고 보통 보면 세일즈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특별할 거 없는데 왜 저렇게 그분들이 잘할까 그러고 물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는 네. 관계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권하면 그건 다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네. 내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해봐
이거 사봐, 이런 거 한번 들어봐, 이러면 우리는 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암만 유명해도 나랑 관계가 없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면 꺼버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갑을 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교육을 하셨잖아요. 네. 수십만 명인가요? 수만 명인가요? 글쎄요.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만나요. 수만 명 이상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교육생이나 뭐 있으신가요, 혹시? 그분은 본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그 힘든 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가 이거를 병원을 가야 될까? 어떻게 될까?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정말 힘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재교육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교육을 듣는데 그날 교육을 받으면서 치유를 다 받았대요. 오, 네. 네, 치유를 받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도 되겠다, 내가. 병원을 가봐서 좀 더 상담을 할 용기가 생겼대요. 네. 그래서 하고 나서 그 이후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교육을 계속 저한테 받으면서 지금은 정말 많은 거를 오히려 제가 또 그분한테 더 많이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은 정말 많이 단단해지셨어요. 오, 정말 많이 건강해지셨고 정말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해보려고 하고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몇 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진짜 교육하길 잘했구나. 내가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하면서 제가 힘들 때 다시 저도 그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또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 교육을 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좀 교육생이랄까? 뭐 좀 아 이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그닥 있지는 않은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이 되게 시니컬하고 자세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불편했어요. 불편하죠. 나를 싫어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 교육을 못하는 건가? 그리고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분의 어떤 부분이 저분을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마음이 생겨서 좀 더 눈을 맞추기도 하고요. 계속 그냥 제 진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텔레파시처럼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분들이 교육 잘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지난번엔 너무 태도가 안 좋아서 죄송했어요.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볼 때 아, 왜 저러지가 아니라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이번 책 제목을 이제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라고 제목을 지으셨고 또 작가님의 그 커리어를 보고 저자 소개를 보고서 아, 이 책은 이제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책 이 책은 이제 뭐 서비스에 대한 책인가요? 제 경력에 서비스 교육 31년 차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는 게 다 사람과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이 조금 힘든 분들이 읽으시면서 위로도 받고 좀 더 마음이 단단해지는 법도 배울 수 있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서 여러분 혼자만 그렇지 않고 나도 그랬고 우리도 다 그렇다라는 약간 위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관계 어려움 그다음에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읽어주세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 어디에서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어려움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결국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또 상처받고 사람한테 또 치유되고요. 그냥 이거는 여담이지만 4월 20일 날 그 관계에 대한 주제로 토크쇼를 했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거기에 어떤 게 힘든지라고 Q&A를 받았는데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은 없어요. 다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 중에 이런 거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꼭 가져야 되는지, 네. 좋은 관계랑 어떤 건지, 네. 그 싫은 사람들하고도 내가 계속적으로 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네. 너무 어려운 질문들 또는 그들이 겪었을 때 참 힘들게 지금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뭐 싫은 사람과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만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문제를? 저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만둔 적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어차피 계속 일을 해야 된다면 저는 네. 항상 그만두는 직원들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할지 네. 그냥 너만 생각하라고 항상 그랬었어요. 네. 네, 이제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내 생각하지 말고 회사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그래서 이게 정말 너를 위한 일이면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응원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든데 네.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면 병나잖아요. 그 사람이 변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결국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변하게 노력을 해본다 해도 안 될 때는 저는 그냥 다른 쪽으로 한번 다른 쪽에 가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날개 달 수 있으니까 네. 다른 쪽으로 꼭 한 번씩 보라고 해요. 거기에 굳이 그렇게 있으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일단 제 책을 읽어준 독자분들,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객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태도, 네. 네, 사람이 태도에 전부 다 끌리기 때문에 네. 좀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되는 문구도 좀 얻어가시고 용기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분들로 네. 그렇게 만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의 저자 하이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